충성 양평 휴림 농원입니다. 오늘은 심엽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원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끔 세팅을 미리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블루 아이스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향이 아주 좋습니다. 블루 아이스, 써니 스멀하고 블루 엔젤, 에메랄드 그린, 블루 에로우. 에로우가 아이의 자입니다. 아이. 에로우. 몽그로우. 여섯 가지를 세팅해 놨는데요. 파스키니 화분에다가 각자 나무들을 심어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지주대를 언제까지 박아줘야 돼요? 아, 얘가 뿌리가 조금 약한 저기가 있는데, 땅에다 시제를 하시게 되면은 뿌리가 다 발굴이 될 때까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얼마나 빨리 자라는 거죠? 요것도 속성 돌아서 요거 정도 되면은 한 3년. 여기 있는 수종들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수종들입니다. 얘 같은 경우가 허니스마라고 이게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겨울에는 여기 또 아주 노랗게 컬러가 아주 노랗게 바뀌어서 겨울에 또 이 칼라로서 얘가 또 한몫을 합니다. 뭐 배수 말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나무를 키우면서?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신경 쓸 거는 없고 얘가 자체가 수형이 그대로 이렇게 자라니까 크게 볼 건 없고 응애 응애를 1년에 한 두세 번 응애약 정도 예방 차원에서 쳐주시면 되고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농원에 나무 심어놓는데 보니까 선녀라방들이 여름에 끼더라고요. 선녀라방도 요새 그 저 농약사에 가면은 요새 또 농약들이 효과가 좋아가지고요. 한두 번만 치면은 뭐 방제 다 되고. 요거는 이제 블루 엔젤인데 나무가 얘는 뭐 꽉 찬 느낌이 아니고 요 자체로서 색감도 좋고 집에 심어 놓으시면은 사람마다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엔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요거는 에메랄드 그린. 이게 세계 판매 1위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도 속성수이고 전원주택에 보이그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가 이게 빵이 좋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차광 효과도 있고 또 눈이 사람이 녹색을 보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도 차분히 가라앉는 겨울 내내 이런 칼라니까 아주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블루 에로우. 이파리가 화살촉같이 생겼다 가지고 이제 블루 에로우라고 그러는데 요 나무도 상당히 속성수예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또 이런 나무들이 몇 개씩 이게 한 2m, 3m만 되면은 지금하고 보이시는 시각적 차이가 엄청 좋습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그 고선 같은 데 가면 꼭 자라있는 그런 나무의 일종입니다. 이게 얘는 또 빵이 있어가지고 문그로우라고 하는데 겨울에 되면은 이 은청색이 아주 진하게 나옵니다. 진하게 나오고 좀 두툼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에로우 말고 문그로우 심으시면은 수형이 자체가 풍성하니까 이런 걸로 심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휴림농원 허당아재였습니다. 충성!